다음으로 플래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플래시를 켜고 처음 나타나는 창에서 Create New 플래시 파일 액션 스크립트 2.0을 클릭합니다. Properties 패널에서 사이즈의 Edit 버튼을 클릭하여 위드는 277, 하이트는 269,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 C9EDFF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레이트 30프레임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F8을 눌러 Create New 심볼 대화 상자를 연 후 이름은 IMG1, 타입은 그래픽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파일 임포트 스테이지 메뉴를 클릭하여 IMG1 PNG 파일을 불러옵니다.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뜨면 무조건 아니오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X0, Y0, W277, H269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Ctrl 8 눌러 Create New 심볼 대화 상자를 연 후 이번에는 IMG2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입은 그래픽, 파일, 임포트 스테이지, img2.png 파일을 불러온 후 역시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x0, y0, w277, h269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Ctrl F8, 이번에는 img3, 파일, 임포트 스테이지, img3을 불러옵니다. 역시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각각의 수치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씬1을 눌러 메인 스테이지로 돌아온 후 레이어1의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img1 심벌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x0, y0으로 설정하여 정확한 위치에 심벌이 가도록 합니다. 레이어1의 5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6번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각각 100번, 150번 프레임에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하도록 합니다. 1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도큐멘트의 심볼을 클릭하여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컬러 이펙트 스타일을 알파로 설정한 후 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15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심볼을 클릭한 후 스타일 알파 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1번과 50번 프레임 사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Create Classic Twin을 적용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100번과 150번 프레임 사이에도 Create Classic Twin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100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이번에는 IMG2를 불러온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역시 X0, Y0으로 설정하여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네, 이번에 150번, 200번, 250번 프레임에 F6을 눌러 각각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100번 프레임에 알파를 0으로 설정하고 역시 250번 프레임도 화면의 심볼을 클릭한 후 스타일 알파 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100번과 150번 사이를 Create Classic Twin을 적용하고 200번, 250번 사이에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Create Classic Twin을 적용합니다. 다시 한번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번에는 20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이미지 3을 드래그하여 화면으로 이동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각각 X0, Y0으로 설정하여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레이어 3의 25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하고 역시 300번 프레임,
350번 프레임에도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레이어 3에 20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화면의 심볼을 클릭한 후 스타일 알파 0 역시 마지막 프레임에도 알파 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번과 250번 사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Create Classic Twin 역시 300번과 350번 사이에도 Create Classic Twin을 적용합니다. 컨트롤 테스트 무비 메뉴를 통해 작업이 잘 되었는지 확인한 후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작업 폴더에 메인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플래시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